오늘 조금 배경이 다르지 않나요?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 제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언니네가 약간 이런 조명 같은 게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훨씬 더 메이크업 영상 찍기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부터 제 스튜디오로 쓸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같이 영상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이소 립밤을 발라줄 거예요.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제 요즘에 입술에 각질이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바르면은 되게 각질 부각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부 화장은 스카인드 매직텐 글로우 스틱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페리스 힐튼, 김성경, 김아중, 톱스타들의 메이크업 전문 아티스트인 이경은 원장님의 30년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이경은 원장님의 동안 메이크업 비결인 글로우 메이크업 기법을 활용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커버력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우한 피부 표현으로 잡티하고 주름을 커버해주는, 좀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촬영하는 거여서 한번 써봤었는데 저 이런데 살짝 잡티가 있잖아요. 뭔가 완전 커버력이 강한 제품은 아니지만 뭔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발랐을 때. 그래서 오늘도 이 제품을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묻어남이 없는 제품이어서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없었어요, 이 제품이. 그래서 이런 눈 밑에도 주름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저는 목에도 활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목주름이 많은데 이게 좀 자연스럽게 주름하고 잡티를 커버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 크게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 마실 나갈 때 자연스럽게 화장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잡티 없는 분들, 진짜 피부 깨끗한 분들은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쓱쓱해서 하면 광이 장난 아니지 않아요? 이런 퍼프로 한번더잘 골고루 발라주기 위해 퍼프에도 묻어나는 게 없어요. 이걸 했을 때 마스크에 이 전혀 이게 묻어나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번더좀 광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만약에 이런 글로우한 피부 메이크업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매직텐 글로우 스틱 한번 써보시길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잡티를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펀지 깨끗한 부분으로 아까 립밤 발라놨던 걸좀 이렇게 닦아내줄게요. 내추럴 글로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색조를 먼저 올려주면은 조금 더 메이크업이 조화롭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요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이고 입생로랑 212번 여기에 이렇게 뮬리라고 각인을 해놨습니다. 좀 진한 제품이어서 입술 안쪽에 발라서 이제 그다음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제가 옛날에 사놓고 안 쓰고 있던 제품이더라고요. 치카이치코 하드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2번 카카오 브라운 제품입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슬림한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이렇게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고 일부러 이 눈썹 같은데 화장이 잘 먹기 위해서 눈썹하고 이눈 위주는 좀 피해서 아까 그 글로우 스틱을 발라줬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눈썹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섀도우는 제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할 때 진짜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맥 페인트 이게 베이스 겸용으로 쓰기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내 피부하고 색이 가까운 살구색이어서 너무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진짜 화장 연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거 섀도우 안 쓰고 이거 하나만 얹고 여기 아이라인 해도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근데 피부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이눈 밑에 음영을 줘야지 조금 얼굴이 더 입체적이어 보이고 눈이 조금 더커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저는 꼬막눈이기 때문에 롬앤 베러댄쉐입 월넛그레인 이걸로 쉐딩을 살짝 해주고 여기 진한 부분으로 눈에 한번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 윤곽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진하지 않게 쉐딩을 한번 넣어줄게요. 코 쉐딩도 그냥 연하게 자연스럽게 넣어줄게요. 여기 진한 컬러, 이런 이제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눈 뒤에 음영만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작은, 진짜 포인트 브러쉬로 아까 썼던 그 쉐딩 제품 있잖아요. 그걸 묻혀서 눈밑 애교살 음영도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넥케르에서 나온 프리즈매틱 컬러 아이즈 이걸로 좀 포인트를 줄 거예요, 눈에. 1번 얼루어링, 2번 러브썸, 3번 모디스트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세하고 차르르한 펄과 영롱하고 찬란한 글리터의 황금 비율로 다채로운 컬러감을 낼수 있는 그런 글리터입니다. 이게 워터 베이스로 가루날림이 적고 지속력이 높은 타입의 글리터예요. 그래서 글리터 초보자도 쉽게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글리터 제품입니다. 일단 1번 얼루어링 컬러를 여기 눈 가운데에 톡톡 얹어줄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워터 베이스라 해서 가루날림이 적다 했잖아요. 보통 이런 펄들은 이 미세한 펄들이라 해도 약간 이렇게 펄에 가루가 퍽퍽퍽퍽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눈에 빠르게 픽싱이 돼요. 포인트를 줬어요. 이거 3번 모디스트 컬러로 애교살 부분에 톡톡 찍어줄게요. 이렇게 글리터로 좀 찍어주면은 아까 그 약간 우한했던 눈이 조금 더 애교살이 차올라 보이고 여기 눈 전체가 밝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한쪽 안 한쪽 되게 비교되지 않아요? 올 연말에 놀 때도 사용하기 진짜 좋은 글리터다. 손톱이 길러서 제대로 손으로 못 발라주는데 면봉으로 발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점을 제대로 잡아. 그리고 제가 속눈썹 펌을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뷰러를 살짝만 해줄게요. 살짝만. 마스카라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볼륨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확실히 눈이 확 또렷해지지 않았어요. 마스카라까지 하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 올리브영 쇼츠 영상에서 추천했던 피카소 브러쉬예요. 속눈썹 브러쉬. 마스카라 뭉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빗어내줄게요. 이 뭉친 부분이 풀리면서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코드 글로 컬러 브러쉬 라이너로 진짜 얇게 살짝만 빼줄게요. 끝에만. 아주 살짝만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